안녕하세요, 넥센 팬 여러분. 네, 저는 보이스코리아의 하예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시구자로 오셨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야구장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야구장도 처음 와보고요. 지금 너무 분위기도 활기차고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영광이라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영광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제 애국가 네. 그라운드 공연까지 하실 텐데 네. 이제 많이 준비는 하셨나요? 준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또 굉장히 연습벌레 이미지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어제 시구 연습하느라 여기 엉덩이랑 여기 이제 팔근육까지 다 지금 굉장히 근육이 알배겨가지고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보이스코리아에서 네. 뛰어난 가창력을 네. 선사해 주셨는데 네. 이 보이스코리아에서 많은 곡들 부르셨잖아요. 네. 그중에 한 곡을 우리 팬분들에게 직접 라이브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1위 했던 곡 들려드릴게요. 부활의 희야. 네, 부활의 희야. 네. 네. 희야, 나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네,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 저희 네. 이번에 그 하예나 씨 싱글 앨범 첫 싱글 앨범 나오셨잖아요. 아, 네. 거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싱글 앨범 이번에 제목은 이별비고요. 사랑비의 반대말. 네. 이별비고 그리고 어떤 연인이 차에서 싸우다가 나 이제 그만 내려줘 헤어지자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연인의 이별 얘기예요. 그래서 예, 아주 좋은 곡이고요. 비 오는 날 밤이나 새벽에 들으면 훨씬 더 좋은 노래고 제가 이 녹음을 하다가 훨씬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을 정도로 좀 슬프고 감성적인 노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들려줄 수 있으세요? 이별비요. 네. Baby, I'm calling. Now I'm calling. 이젠 아무리 불러도 넌 멀어져가. 표정도 없이 날 혼자 두고. Baby, I'm falling. 네, 이런 노래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넥센 여름 팬분들에게 네. 네, 인사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동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네. 앞으로의 각오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넥센 네. 꼭 이기길 진짜 응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대한 네,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넥센 화이팅.
근데 이거는 아마 네이버 직접 보면 네, 나오잖아요.